놀라운 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 웨이터 양세머리가 우리 형님 누님들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. 양세머리 양세머리 막내 씨 데리고 오겠습니다. 빨리 데리고 와! 아씨 뭐하는 거야. 아 여기 있었네. 아씨 야 뭐하는 거야. 빨리 올라와. 여기서 뭐하는 거야. 놀고 있어? 아 빨리 와. 아 진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 딱 누가 봐도 나이트 웨이터 같이 생겼네. 왜 맨날 막내 뒤늦게 나오고 너희 둘만 있는 거야? 마리오 예. 너 앞으로 나와. 나와. 잠시만요. 이 전기 충격기 보여 안 보여? 보입니다. 어? 아직 키지도 않았어 이 자식아. 이 자식이 장난치나? 이 자식. 자. 잘못했습니다. 비켜 비켜. 막내 일로 와. 잘못했어 안 했어? 잘못했습니다. 바로 간다. 어떻게? 이게 목에다도 맞잖아. 너네들 기압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. 예. 전방에 함성 발사! 막내 함성 발사! 좋아 잘했어. 너네 말이야 요즘 군기 다 빠졌는데 옛날 어? 나 선배한테 배울 때는 너네처럼 안 배웠어 자식들아. 어? 그렇습니까? 아 정말 우리 선배님만 여기 앞에 있다면 정말 아주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. 아, 이 자식들 선배가 여기 와 있었어 이 자식들아. 여기 와 있습니까? 어디? 야 옷 단정 입어. 야 슬리퍼 씨. 뭐하는 거야? 정말 양세바리를 만들어준 우리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. 아 이렇게 제가 선배님을 만나뵐 줄 몰랐습니다 선배님. 잠깐만 일어나 주겠습니까? 잠깐 일어나세요. 예 잠깐 일어나세요.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이야 우리 선배님 야, 정중하게 모셔. 야 야 우리 선배님이야 예전에 다 만들어주신 분이라고. 예. 선배님 쑥스러울 필요 없어요. 야 선배님 빨리 가서 선배님. 저기 마이크랑 옷 다 입혀드려. 예. 야 저분이 예. 지금은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은 예. 옛날에 엄청 나셨던 분이야. 웨이터 팁으로 30억을 버는 사람이야. 선배님 나가십니다. 야 선배님 아 어울린다. 양세발이 만들어주신 다금발이 형님. 아 형님 아 정말 오랜만에 형님.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. 선배님 저 막내라는 친구가 요즘 말을 좀 안 듣습니다. 예전에 저 선배님 전기 충격기로 많이 고문시키지 않았습니까? 오늘 저 친구 전기 충격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님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네. 한번 해주십시오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아,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괜찮아. 준비하고. 야 역시 안 죽으셨습니다 형님. 야, 네. 야 옛날에는 나 2시간 동안 고문하셨어? 2시간이요? 아 거의 죽기 직전에 딱 이제 웃으면서 야 그 땅 했었지. 아 형님 해볼까? 아 아닙니다 저는 뭐 저는 이제 했었어요.
5천원 맞는데. 네. 보고 싶습니다. 아. 보고 싶습니다. 한 번도 안 되게 해가지고. 아! 그만 그만. 아! 아 그만. 네. 아, 그만. 아. 아. 선배님들 한번 뛰시죠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예. 오랜만에 해봤어. 오랜만에. 아, 오랜만에. 자, 예, 선배님 오셨으니까 예. 어? 우리가 특훈을 받을 거야. 특훈. 선배님 기억나십니까? 야, 옛날 라이트는 정말 손님들이 술 주는 거 받아 먹고, 어? 또 취한 척하면 안 되니까 또 손님들한테 또 부킹해주고 술상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, 형님? 그래. 그거 오늘 배울 거야. 어?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직접 술 먹을 순 없으니까. 예. 코끼리 코. 열 바퀴 돌고 예, 아. 그리고 손님 상대하는 거 예, 알겠습니다. 열 바퀴 돌고 예. 그리고 손님한테 가서 어? 술 한 잔 따라드리면 되는 거 준비 네, 예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열 바퀴 술술술술 어머머 오오오 근데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? 어? 형님 한번 보여주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. 시작! 자,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야! 아니, 아유 많이 늙으셨어요. 아유. 야 정신력으로 버티잖아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이쪽으로 가서 정신력 진짜 짓다서 하나 주세요. 아니 술 먹으니까 두꺼비한 씨가 되네요. 아 차가! 술 마시고 오신 거 아니죠? 아유. 아 가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손님 부킹하기 전에 어? 예? 손님들을 끌어모으려면은 나처럼 이 오프닝 댄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아 맞습니다. 막내 너부터 나처럼 오프닝 댄스 한번 신나게 쳐봐라. 아까 이거 댄스 주세요. 자, 안녕하십니까? 박수 한번 주세요. 신나게. 이게 춤이야? 예? 우리 선배는 말이야. 정말 명동 일대 아주 그냥 난다긴다는 사람 다 지켜버렸죠, 형님께서. 형님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, 형님. 야, 30억 댄스 보는 겁니까? 음악 주세요. 자, 안녕하십니까? 박수 한번 주세요. 야 잠깐 야 뭐하는 거 너네. 형님 때는 이런 음악을 춤 안 췄다고. 어? 음악이야. 형님 옛날 형님이 자주 듣던 노래로 제가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.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. 아, 음악이... 음악 주세요. 아 대단하십니다 형님. 형님 역시 멋지십니다 형님. 야 이제 우리 예. 손님 우리 형님 모시다니까 우리 확실하자고. 예. 자 형님 모십니다. 손님 수고합니다. 렛츠고. 아 양수. 야 도대체 언제 부킹되는 거야? 또 제대로 좀 해봐봐. 우리 선배님 말입니다 아니. 어. 야 너희 선배님이 이분이셔? 옛날에 대단하셨죠. 부킹으로만 팁으로만 30억 보신 분인데. 어. 아 오늘 제가 한번. 부킹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? 알았어. 형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. 자 부킹 한번 보실게요. 숙제 여러분 형님 잘하시고 형님 보실게요. 형님 부킹 아웃 생각해요. 저희 선배님 30억 벌었다니까요. 자 형님 부킹 아, 그래? 준비됐습니다. 자 형님 들어오십니다. 형님도 박수 한번 주세요. 렛츠고.